아주 매력이 아주 천천 넘치죠. 오늘 그 네 명의 선수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웃고 즐기는 팝과 진짜 매너 있고 진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크 골프는 글자 그대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골프 운동인데 그 누구나 3세대나 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운동으로서 아주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도 좋고 또 인심도 좋은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오신 선수님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이래 진주시장대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 파크골프 협회 사무국장 최재림입니다. 파크골프는 근래에 붐이 일고 있는데 가정적이고 배우기 쉽고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에서는 파크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현재 44개 클럽에 2611명 회원들이 즐겁게 노후 생활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이 이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의 주로 이용한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예, 연령대는 남자들은 한 65세에서 75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여성분들은 50세에서 65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이 파크 골프를 함께 배우거나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파크 골프는 누구나 이 진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안전을 위해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크 골프 협회에서는 교육을 희망하는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4차 까지 한 1200명이 금년도 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재도 25차, 26차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고 희망을 하면은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고 나서 즐겁게 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면 파크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주시 체육조례에 진주시 파크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 여기는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폭이 좁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 송백구장만 해도 36홀에 144명이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 시간에 안전교육, 매너교육, 에티켓, 기본 예절, 기본 기술 같은 것을 15시간이면 충분히 연마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와서 누구나 손쉽게 또 가까운 곳에서 진주의 9개 파크 골프장에서 누구든지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선수 인터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여섯. 이 코스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이 먹어가면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파크골프라는 것이 너무 우리하고 가깝게 있어가지고 날마다 할 수 있고 예? 또 비용이 안 들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나이스.